아, 내가 이런 회사를 들었다니.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공기가 좀 달라 확실히. 서울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기도 좋다. 조이야 시내가 너무 예쁘다. 오, Hey friends. 다니엘이요 다니엘. Yes. 공기 맑고 물 좋은 정선에 온 걸 환영해. 환영합니다. 환영해. 웰컴. 오늘 프렌즈와 호캉스를 함께할 뉴 페이스를 소개할게. 한식 먹는 개냥이. 어머, 아 송소 대신에. 폭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 폭포 앞에서. 폭포 어디 있어요? 폭포가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먹는 개냥이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조이와 같이 나왔거든요. 19살이 끝날 때 20살을 넘어가는 시점에 같이 무대를 했었어요. 섹시 다이너마이트 얼마 만에? 섹시 다이너마이트님? 진짜 자기가 지은 거예요? 왜 그랬죠? 지금 데니엘이 한식 먹는 개냥이를 초대했어. 어! 한식 좋아하는 거 나랑 비슷하다. 안녕. 어머나! 뭘 좀 아는 복숭아. 안녕 개냥? 어 봐, 저는 여러분들을 한 번씩 뵌 적이... 아, 진짜? 나도? 아, 그래? 한식 먹는 누가 있을까? 개냥이? 뭔가 고양이를 닮았는데 되게 강아지 같은 성격이신가? 그런가? 오, 왜 개냥이에요? 왜 개냥이에요? 보면 알아! 저는요. 메이크업하면 고양이 같다고 해주시고 지우면 어머머. 강아지 같다고 그러셔서 개 같다고 그러셔서 개 같다고 어머나! 어머나! 아유 어디가! 어디가! 아니 개 같은 게 아니라 개 같은 게 아니라 개 같은 게 아니라 강아지요. 나랑 비슷하다. 나도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땐 퓨마인데 언니 아니잖아요. 지우면 얘야. 오 여기 있다. 오 있다 있다. 어디. 정선 찰옥수수. 아 이거 옥수수로 먹어야 되는데. 머리가야. 어 저분인가? 한식 먹는 개냥이. 한식 먹는 개냥이. 고개를 돌리시오.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다. 그지? 네. 오하영이에요. 오하영. 아, 맞다 맞다. 오하영. 반가워. 반가워. 우리는 본 적 있지. 네. 오 런닝맨. 런닝맨에서 저 반가워. 뭐야?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갑자기? 사면서도 마주칠까 봐. 아 샵도 같은 데 다니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크의
하영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렵게 빵을 놔봐. 되게 모시기 힘들어요. 그치 빵아? 우리 강아지님. 아유 뭐야 이렇게 당겨지지? 아유 미안해 빵아. 우리 강아지님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빵아? 오늘 소감 여기 먹을 거 없어. 아니 소감 사실 제가 짐 가방을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싸는 스타일이 아니라 놀라실 텐데 근데 이제 코트, 신발, 그리고 게임기랑 옷들. 아 화투를 챙겨가고 싶은데 화투가 이제 방송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 따뜻한 안대 눈에다가 대면 따뜻해지는 안대거든요. 이 파자마요. 제가 그게 막 예쁘게 싸는 스타일은 아니죠? 또 제 학교 친구 조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덜합니다. 왜 저렇게 나 웃기냐?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진짜 하자.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낯이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어. 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밥 먹었어? 안 먹었지? 나 안 먹었어. 하영이랑 조이랑은 친구? 동갑? 네.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 아 진짜? 니가 되게 신기하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이 데뷔를 한 거야? 근데 하영이 저는 엄청 선배님이어가지고. 얼마나 됐어 데뷔한 지? 11년도에 데뷔해가지고. 아 2011년도 나도 그래. 이 10년도 깜짝이야. 2011년도에 데뷔. 아, 진짜. 아, 야, 되게 오래됐다, 그러면. 그럼 하영이는 남자친구 있니? 오늘의 주제는 I love, love, love. 근데 그건 들은 거 있어. 사랑의 3요소가 있대요. 에로티즘. 에로티즘. 에로스. 에로스, 그지? 에로티즘이 아니고 에로스. 아, 앞에? 에로스? 아, 플라토닉. 플라토닉. 아, 야, 정신적인 교감. 아,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좀 적절히 공존하면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최상이겠지. 그렇잖아. 에로스 없어도 야, 심심하다. 갑자기. 아, 부부 사이에서 이런 거 안 돼. 부부 관계에서. 아, 하영이 너무. 첫사랑 얘기하는 건 봤어요. 그럼 언니도 남편분의 과거 연애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다 알다 캐 물었지.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진짜 내 쿨하게 재밌다. 야 막 이렇게 해주다가 한 하루 이틀 좀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니 근데 그럼 그때도 여기 왔었다고.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미치겠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사랑이 첫사랑이라. 그치. 그 사람이랑 처음. 하영이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항상 되고 싶어서. 오야. 현모 양처? 진짜? 나랑 정말 다르다. 저랑도 진짜 다른 건데. 사랑이 뭘까요? 갑자기 오늘의 노래는 사랑해! 영원한 거야! 영원해! 진짜 우리 또 사랑이 꽂혔다. 아, 진짜 정선이 오니까 다들 사랑 얘기를 이렇게. 뭔가 여기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오고 싶은 그런 조이. 오늘 멘트가 아주 찰지네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과연 과연. 뭐야 이게 되게. 때리십쇼.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사건이다. 오. 하영아, 너가 좋아하는 식단이야 이거? 네, 완전요. 오, 얘들아 맛있게 먹자. 네, 감사합니다. 오, 웰컴. 예스. 아니, 언니 말 줄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다른데 가가 많이 많이 보급하고 다니세요. 어? 이거를 간장을 좀 살짝 넣어서 비비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어우, 웬일이야, 우리. 아, 이거, 이게 그건데. 더덕구이. 강원도 더덕군들의 감자전이 유명하잖아요. 얘가 보양식 아니야, 얘가? 더덕이 또 보양식이지. 그러니까, 더덕 진짜. 아, 더덕 맛있나? 어디야? 맛있다. 어때? 맛있어? 네. 근데 왠지 하영이 요리 잘할 것 같아. 어, 하영이 요리 잘할 것 같아. 아, 그렇게 현모양식 이미지가 대화하고 있는데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얼굴이 딱 현모양. 그러네, 현모양. 나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어.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냥 요즘 애들 같이 하는 게 너무 또 이렇게 착하고 뭔가 이렇게 지구지순한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오히려 더 좀 저 역시 순수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숙소 생활하는 거야? 아니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진짜? 응. 부모님이랑. 너무 어릴 때부터 숙소 생활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막걸리 한 잔. 아니 그러면 외동딸이면 부모님은 젊으실 것 같아. 엄청 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친구 같은 엄마나 아내가 되고 싶어가지고 일찍 꿈꿨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제 나이 때 벌써 애가 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애기를 낳아서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자기 청춘이 지나서 자기 이제 놀 거라고 지금 엄청 놀아. 엄청 놀아. 어머님을 모시고 와. 장난 아니야. 집에 없어. 엄마 그러네 여기가. 어머니 빨 모시고 와라. 밥 달라고 집에 오세요. 저희가 놀아드릴게요. 저보다 더 바빠요. 집에를 없어. 어머니 주지. 근데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거든. 나는 딸 셋에 막내인데 우리 엄마는 좀 늦게 결혼하셨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 엄마는 그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 근데 우리 엄마가 29대 23살의 남자랑 결혼하셨어. 우와. 우와, 언니. 그럴만 하네요. 얘들아, 정지하면 아니지? 와. 언니는 그러면 몸매가 누구를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그래서 연하나? 그래서 연하나? 갑자기. 야, 근데 엄마 나중에 모시고 와도 너무 좋겠다. 그치? 맞아. 엄마, 하연아, 너는 동생 있거나 언니 있었어?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동생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저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어머. 젊으시니까. 어머니. 한 명 더 나으시죠. 네, 잘 그래요. 오늘 눈치껏 들어갈 테니까. 제 장난기 엄청 컸거든요. 좋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진짜 너무 좋다. 신기로워, 와이. 청소날이랑 손 잡고. 어머, 눈알이 빠졌어. 왼팔이 없는데요, 우리? 우주에 떠서 인터스텔라 철학. 내 스타일이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로 갈아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야. Come on. 뚜루루루루루루. 나는 여기 로비가 나는 마음에 들어, 얘들아. 저 모닥불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지? 오, 진짜 모닥불이야. 진짜 불이야. 우와.
어머 진짜 뜨거워. 고구마 구워 먹고 싶다. 아, 고구마 안에 군밥 먹고 싶다. 언니 온 기념으로 하나 찍을 거야. 그래 지금 와. 진짜로. 알죠? Very sequence style. 하나 둘 셋. 체크인 해주세요. 너 닉네임으로 닉네임으로. 네, 일단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식 먹는 개냥. 한식 먹는 개냥이님, 네, 제 체크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객실 키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할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들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아무나 수업이라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고. 내추럴 무브먼트는 뭐예요? 내추럴 무브먼트. 내추럴 무브먼트. 음악과 함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나누는 동작. 아, 나 이거 안 편하게. 두 사람은 특화된. 아, 나 이거 나무들은 그냥. 집에 와도 그리고서 그거냐 수강명 이것도 아,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객실로 제가 한번. 네. 아, Let's go. Let's go. Baby, give it up. 와와와와또 손식이 좋은 그야말로 힐링의 장소였어요. 어 여기 약간 집 같다 되게. 응. 포근한 느낌이 있어. 저희가 최대한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카페인을 다 줄였어요. 밖에 우와 너무 멋지? 베란다. 약간 이 의상이 여기 집주인 같아. 오 대박. 너무 잘 어울린다. 얘들아 어서 한번 봐라. 우와 여기도 좋아. 테라스도 있어. 그치 테라스 있어야죠. 테라스 있어야죠. 우와 진짜 좋다. 테라스도 있고 우와 진짜 좋다. 공기 너무 좋다. 와 아주 시골인 것 같아. 와 무섭다. 시골인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좋다. 그쵸? 우와! 와! 여기는 조금 더 안방. 안방이다. 여기 진짜 안방이다. 동시에 할 수 있는겨? 어? 하여 같이 하려고? 여기 내 방 하고 싶다. 무엇보다 제 집 같았어요. 저희 집같이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커튼을 열면 나무, 푸른 숲이 보이고 문을 열면 또 바람이 느껴지고 이러는 게 여태까지의 호텔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족들 모시고 꼭 오고 싶어요.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디톡스 주스인가 봐요. 여러분들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저희가 준비. 우와. 네. 얘는 뭐예요? 저희 정선의 특산물인 이제 더덕을 이용해서 만든 더덕 정과입니다. 와 이거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네. 아 이거 괜찮을까? 그거 더덕. 네. 맛있어? 그냥 너무 좋아. 응? 디톡스 왔네. 그럼 우리 이제 방을 좀 나눠야겠다. 아. 그치? 어. 그래도 하영이랑 조이랑 오랜만에 친구니까 둘이 자는 것도 괜찮겠다. 그거 저희 처음 자 같이 자는 같이 거예요. 같이 처음 자봐요. 싸우는 거 아니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말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막 어 조이야. 어 조이야. 어 조이야. 머리가 여기 빠져있고. 머리카락 너무 그래. 언니 저 서울 갑니다. 어 언니 해봤나 봐요. 많이 해주시오. 아니 그럼 우리 일단은 그러면 조이랑 하영이랑 퀸을 쓰느냐 퀸을 쓰느냐 방은 좀 나눌까 봐. 그러면 그럼 우리 사과 쪽 얘기할까? 어네 어때? 갑자기 사과를 아니 여기 사과가 있으니까 우리 사과도 쪼개서 하나씩 먹자. 그런다고? 겉모양 쟤는 이런 건 기본이야. 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기는 거 아니잖아요. 슬러시 이거 될 것 같은데. 난 진짜 못한다 이런 거? 나는 어. 아! 어, 될 것 같아. 하나, 둘, 해! 언니, 저한테 넘기세요. 나는 이렇게? 어, 내가 좀 해놨어. 언니 절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해! 어? 이겼다. 조윤이 정말 파워 업. 파워 업. 와, 나 미쳤지. 힐링인데 너무 이렇게 힘을 좀. 하지만 이제 사과 하나씩 먹으면서. 저희는 한 침대에서 잘래요. 오.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짱은 먹을까? 네. 달다. 조윤이 방. 야, 이 방 되게 아름다워. 아, 이렇게 좋다, 진짜. 짱구왕. 이러면 프라이빗 하겠지? 완전. 해외에서도 계속 커튼을 안, 계속 쳐놔. 나도. 이걸 안에서 안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있으면 귀찮아. 옷 입기 싫지? 알몸으로. 속옷 입기 너무 귀찮아. 지우야! 네, 언니! 여기 내가 슬리퍼 빼놨어. 언니들이 맨날 오면 짐부터 풀더라. 아, 진짜? 응. 난 필요할 때 꺼내. 나도. 또 완전히, 옷 완전히 부자. 근데 옷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나는 패셔니스타니까. 갑자기. 지우는 짐 정리 안 해? 저는... 어여 해. 아, 되게 스피커 같은 거 갖고 올 거야. 이게 안 올까? 아, 있다. 있어? 블루투스인가 봐. 나 그걸 틀어줘. 막 따라나봐. 뭐요? 이거 아리팡. 뭐 듣지? 우리 윤주 언니 노래 들을까? 윤주 언니 노래? 아, 이 언니 노래 되게 잘하더라고. 진짜? 응. 응. 나 그럼 어떻게 깨냐? 나 바보야? 이거 되는 거야? 기분 좋은 설레. 우리 진짜 잘했어. 불러. 이거 아니야? 어머, 쟤네들 왜 내 노래를 왜 틀어왔어? 진짜 부끄러워. 언니 노래야? 어, 부끄러워. 어머, 왜 저런데, 니? 어, 창피해.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소나기가 나이보다. 언니가 가장 너네 왜 그랬어? 아, 얘네 너무 좋더라고. 어머. 그래서 옛날에 만든 곡인데. 이거 몇 집이었니? 이거는 완전히 2005년 때야. 2005년이요? 어, 2005년 디지털 싱글 냈을 때 이거.
숙소를 위한 첫 단계로 이 호텔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소개할게. 체성분과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수감 랩 서비스를 예약했으니 지금 바로 2층으로 꼬고. 왠지 언니 종합검진하기 전날 같은 느낌이 지금. 아,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수감 랩. 여기는 지금 묵고 계신 공간의 시그니처 공간이에요. 척추의 상태에 적합한 거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진짜요? 적어도 여기 숙박하시는 동안 다른 매트리스에서 한번 주무셔보시고. 세 가지의 매트리스가 있거든요. 네. 매트리스 강도가 다 달라요. 이쪽부터 한번 누워볼까요? 엉덩이 먼저 대고 한번 굴러보세요. 굴러보라고? 네, 뭐 엉덩이 들썩들썩도 해보시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측정을 척추 상태를 한번 측정해가지고. 여긴 나를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긴 잠이. 그러니까 너무 잠이야 진짜. 그냥 오는데 잠이 좀. 너무 고민이야. 내 방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근데 숙소잖아. 응. 얼마 못 사니까 어쨌건. 응. 그러니까 자꾸 가구도 그렇게 좋은 거 안 쓰게 돼. 그래? 당장 지금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비싼 가구 이런 거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침대를 바꿀까 말까 생각 중. 완전 바꿔. 왜? 나 침대 그냥 그런 거 쓰다가 완전 좋은 데를 소개받아가지고 했다? 근데 그대로 나 진짜 겁나 잘 자. 나 그 침대 바꾸고 가위도 안 눌렸어. 진짜? 나 진짜 많이, 야, 나 맨날 눌렸어. 아, 진짜 바꿔야 되나? 제일 중요해. 그래? 응. 척추 굴곡을 읽을 거예요. 검사 스타일이에요. 언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여기 좋다. 여기 진짜 좋은 스팟이네. 경치 좋으시죠? 팔은 바지 푸는 거 티나요. 어머. 바지 푸는 거 티나요. 어머. 가려주세요. 민망. 네. 가장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계세요. 언니 왼쪽 팔이 없어요. 어잉? 팔이 없어요. 어잉? 워낙 체중이 70kg 이하이실 때는 체압근 폭에 잘 안 찍혀요. 네, 그래서 안 찍히신 거고 그냥 좌우 균형을 봤고요. 지금 보시면 S자여야 건강하신데 약간 일자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끔 피곤하시면 요통이 좀 발생하실 수 있는 상태시긴 해요. 레귤러하고 소프트 사이에 찍혔거든요. 완전 소프트는 아닌데 레귤러 쪽에 가까운 소프트예요. 이제 우리 송지호님 한번 아, 저요? 해볼게요. 지호. 아, 지호야 열심히 해라. 언니. 측정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오, 좋네. 아주, 네, 모범답안. 마치 네, 송지현님 놓고 이거 모델을 그린 듯. 그대로 너무 예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척추 자체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세요. 네, 건강한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자세를 발휘하려고 평상시 노력하다 보니까 고맙다, 노력해줘서. 척추의 여왕입니다. 너무 창피하다. 저를 보면 두 분이 같은 침대에서 동침하셔도 되겠어요. 동침하셔도 되겠어요. 거의 거의 같은 위치. 너무 소프트한 쪽은 아니지만 그 사이 정도 부드러운 거라고 하세요. 지금 쓰고 계신 게 그런 정도예요. 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정도고. 어디서나 잘 자는 잔순이. 네. 애들아, 이제 너희들의 네. 시간이 왔어. 네. 너희들의 시간이 왔어.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 먼저 할게요. 네. 박수영이요. 체중은 45?
저희 45는 네. 좀 양심 아니 양심 다 찔려가지고요. 49로 해주세요. 대강 쓰시면 돼요. 양심 너무 찔려. 50이요. 50. 50. 네. 자 읽을게요. 완료되셨고요. 이제 두 가지 측정 결과를 읽을 거예요. 저쪽으로 하고 싶으면 걱정되는데? 거의 일자로 지금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디 가요? 여기 빨간색 네, 요게 지금 읽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피곤하시면 허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고 많이 아파요. 네, 그렇죠. 자, 힘을 쭉 빼시고 양팔은 옆으로, 그렇죠? 오, 네, 역시 요 일자에 거의 가깝고 아래쪽만 약간 골격이 남아있어요. 특히 척추 중앙 부위가 일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횡경막 부위 경직이 좀 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 네. 왜 어릴 때 몸을 혹사시키면 그게 나중에 오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오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왜 초롱 언니가 힐 안 신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영 언니는 항상 힐을 안 신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힐을 안 신고 싶어 하지? 무대에서 힐 신으면 예쁜데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후반 때쯤에야 오는 걸 깨달아서 저랑 조이랑 되게 충격받았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어. 가는 구름을 보고 산을 보고 언니 여기 있으면 언니 되게 사람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드라마 끝나서 너무 좋아. 네 언니 드라마 환경이 엄청 힘들다며. 언니 드라마 안 하셨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언니 영화만 그래 하신 거예요? 영화도 한 편밖에 안 베테랑 천만 배우야. 아 존재감이 너무 커요. 우리 이제 쿠킹 클래스 가야 되는 거 아니니? 가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터랑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는 웰리스 쿠키. 네. 우와.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얼른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럼 앞에 놓인 계란을 먼저 이쪽에다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넣어주시고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앞에 계신 위스크로 아 재밌다 아 이게 위스크 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오 계란이 다 풀릴 때까지 좀 세게 저어주셔도 돼요. 어 판 운동 되는데? 어 단 거 좋아하시면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어 나는 3분의 2만 설탕이 살짝 녹을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어, 왜 이렇게, 야, 팔 아프냐? 생각보다 힘드네. 이건 조금만 더 섞어주시면. 더 섞어요? 네. 여긴 제가 한 번만. 여긴 제가 한 번만. 아니 왜 주인공만 그렇게 또 좋아해? 이것도 살짝만 제가. 아니 왜 또 하영이 것만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저희가 오트밀 이제 넣어줄 건데 오~ 여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네.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오트밀을 한번 넣어줄게요. 어, 네. 200g인데 제가 계량을 다 해놓은 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몬드 호두. 그다음에 크랜베리랑 범포도 넣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검은색은? 이게 바닐라빈이라고 그것은 이제 향을 좋게 해줄 거예요. 하나로 뭉칠 때까지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리얼 바 같다, 시리얼. 이거 맞다, 시리얼 바 같다. 이제 마트 같은 데 파는 에너지 바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고 뭔가 주변 분들한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면 다들 뭔가 놀랄 것 같은. 너무 좋아가지고 나쁜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나중에 아가가 생기면 꼭 이렇게 만들어서 먹여줘야지. 이거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은 2주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드세요.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만들어서 내일 남편 갖다 줘야겠다. 남편 생일이잖아. 이거를 모양을 잡아가지고 부어주기만 하면 되지. 모양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나는 하트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남편의 생일 선물로 이걸로 퉁치겠어. 저는 동물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 동물 걱정되는 걸. 너 조이 너 또. 다시. 왜 안 되지? 잘 만들어지니 하트? 완전 귀엽죠 이거. 오, 야 예뻐. 오, 예쁘다 조이. 너무 잘 만든다. 야 하영아 너도 하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귀엽다. 야 너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어렵다 정말. 괜히 했다. 나 별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나 봐. 없어. 별을. 뭐야 못 만들어? 별 하나 만들었더니 없어요. 저는 강원도 산에 만들었어요. 강원도 나름의 이게 컨셉 있어요, 언니. 단풍등 강원도. 그래? 물고기. 어머. 만두 아니니 만두? 물고기. 언니 지금 뭐예요? 스키예요. 스키예요. 아? 뭐라고요? 스키예요. 스키? 귀엽다. 특이한 정신세계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과 나무, 스키, 강원도 하면 또 물고기죠. 어머. 마지막 하나는 얼굴을 만들어볼까, 그럼?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귀를 해주겠어. 어머, 나 얼굴 괜히 한 거. 야, 얼굴을 잘못하면 너무 무섭겠다. 다 만드셨어요? 네. 이제 슬슬 제가 오븐에서 제가 다 만드시면 구워드릴게요.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는 뭐죠? 얼굴 하냐 괜히 한 것 같아요. 아, 네, 괜히 하신 거야. 네. 저희 쿠키가 구워질 동안 스무디 한 잔. 우와. 네. 우선 우유를 넣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를 하나 까서 넣어주세요. 반가워, 하영아. 우리 이 호캉스에 온 걸 환영해. BJ, BJ, enjoy. 오, 나온다. 우와, 세상에. 우와, 세상에. 야, 어머, 나. 어머, 이렇게 봐. 나 완벽. 어머, 어떡하겠어. 이거 봐봐. 야,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거. 어머, 이게 이거니까 나무가 됐다. 그치? 아니, 그래도 나는 되게 일관성 있잖아. 난 판매하는 쿠키 같지 않니? 되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오늘 쿠키를 제일 잘 만드신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송지호 씨께. 야! 이제 송지호 씨께. 야! 진짜요? 자연스럽게 잘 만드셔가지고. 언니가 또 테마가 있잖아. 강원도의 산! 물고기. 만두 아니니 만두? 어머, 감사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 지금 셰프님 이게 정말 스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옆모습요. 제 옆모습 아니라 빼고 꺾어요. 스키 스키. 해보겠습니다 여보. 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병에 이거... 하나씩 담아주시면 될까요? 네. 어, 야 이거 되게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다, 그지? 언니 이게 약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넣었어? 어머 얘 어떡해. 아니야, 이거 되게 뚜껑이야. 왜, 왜? 아 너무 커. 너무 커 지금 별이 그지? 아, 큰 별은 여기다. 아우와 됐다. 큰 별은 여기다. 아우와 됐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어떻게 또 두 분에게만 또 핫팩을 주신 거죠? 우와. 저와 지호 씨는 보이지 않나 봐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 됐거든요. 됐거든요. 호텔에서 제가 만든 쿠키를 먹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유용하게 좀 배운 것 같아서 신나가지고 막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어, 야, 이거 선물이다, 선물. 우, 완성. 너무 재밌었어. 재밌고 좀 서울에서도 해야 되는데 오분이 없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딱 이 시간에 내추럴 무브먼트 그런 수업이 있는 거지. 네. 우리 아까 근데 봤을 때 춤추는 뭐 그런 거라 그러지 않았어? 제발 줌바 댄스 같진 않아. 우리 예전에 줌바 댄스도 배웠었어. 어, 진짜? 어? 줌바 줌바. 아 줌바 줌바. 아 나 진짜 춤 못 추는데. 어머. 근데 선생님이 약간 도 닦으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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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향이 좋다. 네. 스멜이 너무 좋네요. 아니 내추럴 무브먼트가 뭔지 저희는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룩을 보니까 심하게 댄스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플라잉 요가 하나. 아행가 요가 할 때 하는 건데요.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앉으셔서 막 거꾸로 도 하고 이러는. 우와, 이거 재밌다. 이게 뭐라, 뭐예요? 아, 이건 스톨파라고 합니다. 오! 어이, 아우! 어,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간 계속 그네처럼 움직이는데요? 언니, 이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셔서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완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가 엄마 뱃속을 느낄 수 있다고요? 23년 만에 도로 들어가는 기분. 느껴보고 싶어, 엄마 뱃속. 저희 계속 수업 내내 이래도 되나요? 아, 예, 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좀 네.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많이요? 네? 근데 저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추럴 무브먼트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명상인데 예술적인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공간 탐색을 좀 하실 거예요. 이 공간이 어떤가 좀 익숙해지신 후에 뭐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최근에 떠올려 보시고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담아서 내가 상태가 이렇군 본 다음에 좀 더 움직임을 하고 움직여 보면은 이제 뭔가 속이 바뀌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그림을 봤을 때 고치거나 새로 작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 비교가 될 겁니다. 되게 거의 내면의 치료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심오하고 되게 좀 추상적인데 네. 추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럼. 자, 우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감촉도 보시고 팔을 휘저을 때 허공에 느껴지는 공기 감촉도 보시고 여기 조명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뒤로도 가보세요. 뒤로 갈 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나 보시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과 멀어질 때 어떤지 보시고 자 이제 옆으로도 가보시고요. 그렇죠.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내주시고 내 스타일이야. 자,
이제 최대한 느리게 움직여보세요. 우주에 떠서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움직일 땐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다시 빠르게 가봅니다. 보폭을 좀 따르게도 해. 보폭을 좀 따르게도 해보세요. 자, 이제 낮은 레벨로 움직여보세요. 눈높이를 낮게 해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가 어떻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 평온한 표정으로 선생님께서 되게 웃긴 동작을 하시는데 너무 웃긴데 이게 웃을 수가 없고 진짜 나의 멘탈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웃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제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로 찾아가셔서 눕거나 앉거나 서거나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자,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그대로 최근에 가장 내가 스트레스가 되었던 일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만 꼽아봅니다. 그렇죠.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감각에 집중해 보시고요. 그것을 좀 더 과장해 보세요. 눈살이 찌푸러지면 더 찌푸려 보고 호흡이 가빠지면 좀 더 가쁘게 숨을 쉬어 보시고 이 느낌을 이제는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 떠올려 봅니다. 그대로 바로 떠올리는 색깔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느낌의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봅니다. 뭐 네모난지 별 모양인지 여러 가지. 자, 이제 떠올리셨으면 이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담으실 겁니다. 시계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손 가는 대로 보라색 다 쓰시는 건 아니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드릴게요. 아, 예. 두쪽 두 개를 두 손. 아, 그럴까 봐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서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움직임을 할 건데요. 저는 아까 생각했을 때 꼭 바늘이 저를 찌르는 것 같은 눈 쪽을 찌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인상을 썼거든요. 그냥 바늘이 아니고 굉장히 독한 바늘이에요. 근데 이 바늘에 이 빨간색 정들은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상처를 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제일 뭔가 섬뜩하다고 느낀 거는 지효 언니 그림이었어요. 뭔가 섬뜩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쟁 사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들었던 마음인데 근데 그게 저를 갉아먹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저를 다스리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올려요, 저를. 약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처럼 보이지만 불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얘는 사실 물이에요.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 제가 불이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 내가 어느 정도 손을 대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조각 케이크 같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람 말 곧이곧대로 못 믿어요. 너 예쁘다 혹은 너 잘한다 이건 이런 거야 하면은 그 말에 숨긴 뜻을 자꾸 찾으려고. 아,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터놓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 시원히 털어낼 성격도 안 돼서 항상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 갇혀있는 게 그런 거군요. 네. 화요일 때 눈물이 안 참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진짜로 그냥 겁내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진짜 둘이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하영이가 겁을 내는 게 좀 덜 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좀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 느낌이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네. 저는 그냥 최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일도 너무 바쁜데 언니. 집에 와도 눈물을 흘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예? 너무 바쁜데 거기에 따른 만족감? 성취감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쁜데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다. 근데 바쁘기만 하고 엄마라는 것 자체가 좀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까 그냥 보여진 거는 그냥 차가운 플라스틱 같았고 그냥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그런 직사각형. 그렇게 갑자기 우우실 줄 몰랐어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던 언니가 한순간에 엄마가 돼버리고 한순간에 아내가 돼버리니까 오는 감정이 클 줄 몰랐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것을 그림을 가지고 내가 몸의 움직임으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그림의 그 인상적인 요소를 소스로 삼아서 그 몸이 움직여지려는 충동을 따라가시면 돼요.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갑자기 울다가 한가 그래서 약 올리는 표정이라는데 어떡하지 이거. 꼽으셨던 그 요소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내 몸에 어디에 담기나 일단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감각을 살피세요. 왜 저래? 옷을 선생님 같은 옷을 입고 왔었어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못 움직이겠어요. 내가 잡힐까 봐. 내추럴 무브먼트, 내추럴하게 배를 그냥 풀어주세요. I choose grace.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시고
성지호 씨가 딱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움직였는데 그때 막 전기가 저한테 쫙 오면서 그때 되게 그야말로 힐링이 됐어요. 천사 됐어. 네, 천사. 날라, 예, 날라가. 먼저 다 하신 분은 이거의 제목이 뭘까 한번 지어봅니다. 그림 설명해 주시고. 저는 아까보다 패턴도 곡선으로 바뀌고. 그러네요. 많이 바뀌었네. 조금 색도 요해지고 직선도 곡선으로 바뀌었지만 이 틀과 패턴이 있다는 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목은 둥근 걱정입니다. 둥근 걱정? 저는 이 모든 게 다 이 머리가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가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이게 할 때마다 왜 옛날에 세포가 몇 개씩 죽는다고 하는데 그 걱정 세포들을 죽이려고 계속 쳤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저를 아프게 찌르는 바늘을 그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발바닥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찔렀을 때는 또 마음도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는. 그래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단은 뒷목이 너무 땡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움직였을 때는 지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손을 잡고 스트레칭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오면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도 예, 많이 나고 되게 고마웠어요. 상대방한테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그 그림도 제가 아까 쿠키를 만드는 시간에도 하트 쿠키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하트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네.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리게 됐고요. 그 뾰족뾰족했던 모서리 끝에 하나씩 또 하트가 네. 달렸네요. 네. 제목은 사랑의 가족으로 네. 완성을 했습니다. 네. 와, 그림이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일단 그 뾰족뾰족했던 부분들을 일일이 다 메꿨고요. 저를 비웃고 약 올리는 표정을 눈만 바꿔서 그것쯤이야.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을 뱉으면 그게 이제 찌꺼기로 나오는 거죠. 이야. 그래서 넓게 보자는 그런 여유를 담은 그림입니다. 내 심장 위에 얹어놓고 똑같이 내 속의 마음, 심장, 머릿속의 생각, 몸의 느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고요. 이제 말이 없이 아이 컨택을 서로 해서 인사를 나누고 마칩니다. 눈빛 교환. 전 언니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틀 동안 처음 봤거든요, 선명하게. 아, 이런 표정이었구나, 이런 눈빛이었구나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왔어요?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누구지? 별프렌드 잘. 네, 사시네요. 누나가 좋은 건 아니고 방송이 너무 좋은 거. 다른 신데렐라 보이도 이렇게 대접했어요? 들은 게 있는데. 뭘 들은 게 있어? 어머. 진짜 귀했는데 나 쟤.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If I learn you, baby If I got you, baby 일부러 그러는 거야? 재밌으라고? 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구나? 솔직히 너는 억지잖아요. 뭐가 억지야? 아 언니가 저를 좀 그냥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가?